아빠가 벌써 시험 시작한데 이게 처음부터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고 로튼 토마토 100% 이건 무조건 봐야 돼요. 이건 진짜 명작이에요. 시험으로 하는 소재로 하는 건데 봐봐 이거 벌써부터 컨닝 하잖아요. 근데 이게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약간 해보고 싶었던 거 이게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봐야 돼요. 무조건. 친구들이 과목을 알려주면 이게 돈을 준다고 꼬셔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또 돈은 오 이게 피아노로 연주를 해가지고 친구한테 답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걸려요. 걸렸어요 예고편에서.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아주 글로벌하게 넘어가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이때도 되게 긴장감이 많고 진짜 후회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걸 또 친구들한테 전송한단 말이에요. 진짜 후회 안 할 것 같아. 봐봐요 나오잖아요. 롤러코스터한테 긴장감. 근데 또 돈을 요구해요. 근데 이게 상들도 많이 받았고 제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계속 말을 하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이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낄 수 있는 친구. 레드 지니어스 4명 중에 제 원픽을 뽑는다면 저는 주인공 린으로 꼽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엄청난 인상 깊은 연기가 제 심금을 울렸어요. 11월 2일 극장에서 배드 지니어스 개봉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